오늘도 1분 르바 소식 고고! 미국 올림픽 대표팀이 도쿄에 도착해 연습 일정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시간 7월 25일 일요일 저녁 9시 프랑스와의 첫 경기가 예정되어 있네요. 스티븐 잭슨은 크리스 미들턴이 미러키에서 최고의 선수라고 말했습니다. 레이커스는 이번 오프시즌 사인앤트레이드 방식으로 러셀 웨스트브룩을 데려오는 것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트레이드에는 데니스 슈레더, 카일 쿠즈마, 테일런 호튼 터커 이렇게 세 선수가 포함될 것이라고 하네요. 레이커스는 또한 FA가 되는 베테랑 포인트 가드 크리스 폴도 자신들의 영입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레전드 매직 존슨은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 크리스 폴로 구성된 빅3가 우승을 일궈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타일러 히로는 르브론 제임스가 마이애미 프랜차이즈 최고의 선수라고 언급했네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브루클린 네츠는 2022년 우승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미네소타는 이번 오프시즌 FA가 되는 존 콜린스 영입에 관심 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르바 소식 끝!